자, 이번 시간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도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용어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와 관련해서 뭐 자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승강기와 관련해서 나 있고, 승강기 자체도 뭐 성격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가 되어 뭐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뭐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정된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관련된 시설에서 이동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리프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는 이제 세 가지고, 뭐 용도에 따라서는 승객용하고 화물용,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류 중에서 승객용하고 화물용과 관련해서 뭐 구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면, 여기 이제 용도에 따라 뭐 승객, 즉 사람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하고 그다음 화물 이동시키는 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화물용과 관련해서 덤프 웨이터. 덤 웨이터는 소형에 해당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덤 웨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 웨이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탑승하지 않고 적재 용량의 300kg 이하 소형 화물과 관련해서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이게 덤 웨이터입니다. 그래서 덤 웨이터는 용도와 관련해서 용도와 관련해서는 승객용이 아니고 화물용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뭐 이동장치인데, 자, 디딤판을 사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 같은 이제 장치가 뭐 에스컬레이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용어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뭐 여기 이제 승강기와 관련해서 설치에 설치와 관련해서는 뭐 설계 도면 등 뭐 기술 도서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건축물이나 또는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설계도 등에 따라 뭐 해당되는 이제 승강기를 뭐 장착하는 행위가 설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따른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지 관리는 이제 범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검사를 받은 승강기와 관련해서 기능하고 안전성을 유지한 것, 이게 유지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의 이제 범위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체, 승강기 부품의 교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뭐 안전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네 가지 범위가, 승강기의 이제 유지 관리 범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으로 관리 주체입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 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주체와 관련해서, 뭐 첫 번째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소유자 이제 관리 주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와 관련해서 관리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에 따라, 여기 이제 계약 체결 당사자는 뭐 승강기 소유자나 아니면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관리자로 규정되는 사람, 자, 이와 같은 사람하고 계약에 따라 승강기 안전 승강기와 관련해서 뭐 관리와 관련해서 책임 그리고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각각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주체는 일단 뭐 계약에 의해서 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책임 또는 권한이 부여받은 사람도 관리 주체, 여기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앞에 총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의 부분, 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부품과 관련해서 승강기 자체하고 승강기 부품과 관련해서 제조, 즉 만드는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수익과 관련해서 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절차상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사항이다. 이 부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이 시, 도, 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등록 기간이 행정, 안전부 장관. 지금 이제 승강기와 관련해서 행정 관할은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관할입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하고 수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시, 도지사로부터 각각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과 관련해서도 또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날짜, 변경 등의 사실이 있으면 30일 이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제조업 그리고 수입업과 관련해서 폐업 또는 뭐 휴업을 하거나 또는 뭐 휴업한 업과 관련해서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와 관련해서도 날짜 30일 기간 적용되고 절차 각각 이제 관련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와 관련해서 승강기 또는 부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해서 사후 관리, 자, 그래서 뭐 사후 관리란 건 뭐 해당되는 이제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 판매 또는 양도한 이후 뭐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품,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또는 점검이나 정비, 뭐 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뭐 소프트웨어, 그래서 관련된 뭐 유지 관리 부품 등과 관련해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지 관리 부품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 즉 승강기 관리 주체 등이 유지 관리 부품과 관련해서 뭐 부품 제공 등을 이제 요청하게 되면, 자, 그래서 뭐 유지 관리 부품 제공 요청하게 되면 이때는 뭐 제조업이나 또 수입업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 2일, 이 부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일반적인 뭐 날짜 기준하고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2일,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2일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유지관리 부품, 일단 관리 주체가 이제 제공 요청이 있게 되면 그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응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뭐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뭐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하고 수입업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등록 취소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수입업과 관련해서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이제 해당하게 되면 행정 제재와 관련해서는
등록 자체 효력 상쇄시키는 뭐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 이제 일정 기간 대부분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이내 해당되는 사업 제조나 또는 수입과 관련된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업 정지 명령. 그래서 행정처분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행위 중에서 거짓 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제조나 또는 수입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는 여기 뭐 사업에 대한 정지 명령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정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뭐 제조나 이제 수입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면 뭐 그에 따라서 이용자가 불편하거나 또는 뭐 공익을 이제 해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사업 정지를 대체해서 다른 말로 이제 가름해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걸 절차상 과징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 좀 주의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 손가락이 안전관리법에서는 과징금 부과하는 사유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조업하고 수입업과 관련해서 사업정지 명령 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 때는 금액 1억 원 이하 그래서 금액의 최대 한도 1억 원 이하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강기를 구성하는 부품, 그리고 승강기와 관련해서 각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만 부품이냐 승강기냐 대상만 틀리고 일반적인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실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실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인증 실시와 관련해서 관할 기관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 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강기 안전부품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부품과 관련해서는 모델별로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모델별로 해서 행정 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 그래서 안전 인증 받게 되면 부품 안전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안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 안전부 장관은 뭐 승강기 안전 부품 안전 기준에 뭐 적합하면 부품과 관련해서 안전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뭐 장관이 원칙적으로 이제 근한자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안전 인증이 면제가 되는 경우, 즉 하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여섯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유, 승강기 부품과 관련해서 뭐 연구나 개발, 연구 개발 또는 전시 목적 또는 부품 안전 인증과 관련해서 시험할 목적인 부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모델별로 해가지고 안전 인증 받아야 되는 것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 제조와 관련해서도 각각 안전 인증 대상에서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연구 개발이나 전시회 또는 시험 목적이면 실질적으로 뭐 승강기가 운행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수출 목적은 해당되는 국가별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각각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기 이제 두 가지니까 여기 두 가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받은 부품과 관련해서는 모델별로 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이제 적합한지 이거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관련된 모델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다음 그와 자체 심사된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록을 하고 기록과 관련해서는 각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 심사와 관련해서는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정기적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자체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부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심사 이런 표현 쓰고 좀 이따 볼 성관계에서는 검사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용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인정을 받은 성관계 부품과 관련해서는 안전 인정 받았다는 뭐 그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품하고 포장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표시와 관련해서는 부품 안전인정 받았다는 표시 또는 안전인정 면제 대상이라는 표시 자 이와 같은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인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그래서 행정처분은 안전인정 취소 인정 자체 효력 없애는 취소 처분하고 그 다음에 부품 안전인증과 관련된 표시와 관련해서 그 표시를 사용하는 걸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도록 명령 내리는 두 가지 경우 여기 이제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이때는 반드시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인증이 취소가 되게 되면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신청하는 것, 안전인증 심사 신청하는 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같은 모델과 관련해서는 취소된 달로부터 제한 1년입니다.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과 관련해서 안전인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한기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인증입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좀 전에 봤던 승강기 부품하고 대상만 다르고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승강기와 관련해서도 모델별로 행정안전부 장관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시권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승강기 안전 인정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제 안전 인정 받는 것과 관련해서 면제가 되는 경우 즉 안전 인정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전에 봤던 부품하고 같습니다. 연구 개발 또는 전시회 또는 시험 목적으로 해서 제조 수입하는 경우 이때는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목적으로 해서 제조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승강기와 관련해서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도 안전인증 받은 이후 정기심사하고 그 다음 자체심사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 심사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나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같은 모델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각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에 봤던 부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단계에 안전인증 받으면 마찬가지로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서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장기 안전 인증과 관련해서 인정받았다는 표시에, 또 면제면 면제 대상이나 표시, 이와 같은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안전 인증과 관련해서 취소, 또는, 안전 인증과 관련된 표시와 관련해서, 뭐, 사용금지 등의 명령 내린 것.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 부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모델에 대해서, 안전인증 신청 일정 기간 제한 받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기간은 1년. 1년 이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같은 모델에 대해서 다시 안전인증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 부품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각각 같이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인증의 대응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품 안전인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뭐 안전인증과 관련된 업무. 자, 원래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뭐 인정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인정 관련된 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는 한국성관계안전공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행과 관련해서 지정받은 지정기관, 그래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뭐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지정된 기관이 안전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행과 관련해서 일단 뭐 두 개 기관이 안전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인정 기관에서 나인데, 자, 지금 이제 대행과 관련해서, 장관이 일정한 욕구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해서, 안전인증 업무 시행과 관련해서 인정 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정된 인정기관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인정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 취소하거나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정된 인정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되는 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을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지정 취소가 되게 되면, 다시 지정 신청하는 것, 자, 이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은 1년. 그 취소가 되게 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인정 기간 지정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인정 기간과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업무 정지를 가름해서, 즉, 대체해서, 금전적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징금 금액, 최대 금액,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부품 또는 승강기 관련해서 제조나 수입업자와 관련해서 개선명령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승강기 부품과 관련된 개선명령. 자, 그래서 일단 뭐 승강기 자체 뭐 안전 등의 이제 하자가 있으면 부품과 관련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승강기 안전 부품과 관련해서 개선 또는 파기 또는 수거 또는 판매 중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안전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뭐 부품 안전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부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당된 부품에 대한 개선 명령, 개선이나 파기나 또 수거, 판매 중지 등에 관련된 명령을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강기 자체. 뭐 승강기와 관련해서도 안전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 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판매, 중지 등과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일 때는 개선, 파기, 수거, 그리고 판매 중지고, 그 다음에 승강기 자체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판매 중지 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련된 조치,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이와 같은 이제 조치, 명령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자, 불이행 판결입니다. 이때는 장관이 소속 공문을 하여금, 해당되는 부품이나 승강기와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파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한 것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각각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치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조치 명령만으로 뭐 해당되는 이제 위험 등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뭐 판매 중지 등의 명령 받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이제 부품이나 승강기와 관련해서 교환이나 또는 뭐 대금 반환이나 수리 등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 앞에 나 있는 뭐 총칙하고 기본적인 내용 뭐 여기까지 해서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